이제 4장을 보시면 울피류사의 명조히히며 유최자연의 환위비비로다. 울자는 빼곡하다는 뜻이니까요. 빼곡한 저 버드나무에 이 사자는 의미가 없어요. 명조히히며 저 쓰르라미가 아주 소리 높여 울며 유최자연의 최자는 깊을 최자거든요. 저 깊은 연못에 환위비비로다. 그 연못 옆에 갈대가 더부룩하도다. 이게 그냥 보이는 거지만 저게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움을 그렇게 빗대어서 시를 끄집어내는 거죠. 비피 추류 푸지 소개르순이. 근데 내 입장은 뭐예요? 저 추류 배가 떠나감이, 배가 물살에 따라서 서서히 흘러감이, 푸지 소개로서니, 이 개자는 다다를 개자거든요. 다다를 파가 어딘지를 아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버들이 성하면 내미도 울고, 못이 깊으면 갈 데도 많거늘. 나는 어찌 홀로 근심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 우이라 풀황 카메오라. 마음에 근심이 드는지라 풀황 카메오라. 지난 앞장에서는 감회라도 했잖아요. 감회 영탄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회할 겨를도 없다 이거예요. 흥야라 울은 무성모라, 조는 선야라 매미예요. 헤헤는 울음소리, 매미소리예요. 쾌는 깊은 모양이고 비비는 많다는 말이다. 쾌는 이를 짓자의 뜻이고 황은 결을 갖자예요. 울피류사증 명조헤헤의유. 저 울창한 포도나무에는 매미가 아주 기분 좋게 울고 있고 유최자연즉 저 깊은 연못에는 환위비비의연 저렇게 갈대가 더부룩하거늘. 금화 독견 기축하니 이제 나 홀로 견자는 피동이잖아요. 그죠? 기축 버리고 쫓겨남을 보게리. 여추지류 수중하야 마치 배가 저물 가운데 흘러가서 굳이 비 하소 지 혼자 그 이르를 바가 어딘지를 아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시로 이러므로 우지지심하여 근심 걱정하기를 기피 해서 석유 가메러니 옛적에는 감회할 겨를도 있었더니 지금 불가야로다. 지금은 감회할 겨를도 없어. 급박하지요? 쫓겨나서 지금 이제 가야 될 판이니까. 이제 이 시경은 한 장이 그 다음 장 넘어갈 때는 더 깊어지고 슬픈 시는 그러니까 더 슬퍼지는 거고 기쁜 시는 더 기뻐지는 거예요. 아주 시경은 그런 맛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울피류사의 명조해며 유최자연의 환위비비로다. 비피 주류의 푸지 소개로 순이 심지 오이라 불황카메호람 응야라 우른 무성모라 조는 선야라 해는 성야람 최는 신모요 비비는 중야람 개는 지요 황은 가야람 울피류사증 명조해의요 유최자연즉 환위비비의 연을
금아독견 기축하니 여주지류 수중하야 불지기하소지훈저 시로우지지심하야 석유가메로니 이금불가야루다.